예. 입의 사명은 돌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예. 말과 그다음 말하는 게 입의 예. 사명이고 그다음 또 먹는 것도 입의 사명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알기에 예. 지금 이제 우유를 내가 한 잔 대접해 드렸습니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도망전도원이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유를 한 잔 사 드렸습니다. 입에 사명인데 먹다 그러니까 네. 그냥 저 육으로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을 또 사람이 말을 갖다 주머니 네. 바꿔야 돼요. 네. 주머니 바꿔니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외롭지 않죠. 네. 그래 힘들어.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또 돈 주지 마세요. 아니 주지 마세요. 선생님 가져가주세요. 이렇게 우유를 따뜻하게 드시고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사람이 뭘 먹고 사는 건 예. 지금 말로 말을 먹고 살고 예,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하느냐.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면 딱 말 한마디. 예. 말 한마디를 잘 먹이고 잘 못 먹였더니만 예. 예. 죽네 사냥. 말 한마디 잘 먹이고 잘 못 먹였더니 딱 말 한마디. 예. 죽네 사냥. 죽느냐 사느냐. 예, 그렇지 말 한마디. 그렇지, 말 한마디가 예, 그렇게 딱 말 한마디 잘 먹이고 잘 먹이든. 그렇지. 지금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은 예. 일반적으로 육으로 지금 먹는 걸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예. 말 한마디고 예. 예. 잘 예. 먹이고 예. 잘 못 먹이고 예. 딱 말 한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예. 잘 먹이고 잘 못 먹이고 말 한마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냉정하게 그러니까 뭐,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한다 이거야. 지금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지금 육적으로 2000년에는 무역급식까지 있으니까 죽는 사람 육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먹는 거 육적으로 물에 숙소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 뭐, 물이 있으면 절대로 죽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다시피 그 사슴 떼들도 그 사막에서 살더라도 물을 먹고 사는 거야. 먹이 없더라도 사람이 흔히 알아. 아니 지금 이번 그 먹는 거 이 먹는 개념을 지금 잘못해 말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먹고 살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을 갖다 먹고 민주하시더라. 죽을 때까지 말을 먹고 죽은 이밖에 그래 하거든. 근데 외롭다고 그러잖아. 아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외롭다고 그러잖아. 혼자 사시니까. 아니 그 한 번에도 외롭지. 그분들은 그냥 지금 보다시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 건물도요. 이 건물도. 뭘로 뭐 사람이 몸뚱아리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말이 뭐냐 말이 관계적인 시작이 말이거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전체 방송 엄마 네. 얼굴 나왔네. 말로 먹고서 그러다 보면 말의 시작이 말의 사명 관계 시작이 말로서 관계가 시작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럼 관계적인 말 중에서도 관계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자, 하급자. 그러니까 상급자는 말로서 일을 시키거든. 그냥 말도 그러니까 뭐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상급자들 말로 시키거든. 그 다음에 육으로 그 상급자의 말에 육으로 몸을 띄워서 먹고 사는 사람. 나 선생님 나 바빠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예, 예. 내일도 오세요.